차라리 정말 내가 만약에 상간녀라면 소송을 하시지. 경찰도 제발 혹시 모르니까 그런 일 없냐. 없다고. 대범하게도 건물 2층에 자리한 미용실 문 앞까지 찾아온 범인. 건물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습니다. CCTV 있었네요. 오전 11시 40분경 검은색 둥근 책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길을 건너와 곧바로 건물로 향합니다. 그런데 잠시 후 건물을 나선 여성의 손에 종이가 들려 있는데요. 지금 다 무장했어요. 예. 여성이 광고판에 빠르게 붙인 것은 바로 문제의 전단지였습니다. 아까 본 전단지 사진 같은데요. 전단지를 붙이자마자 상가를 벗어난 여성. 그는 왜 미용실 원장에게 상간녀라는 치명적인 비방을 한 걸까? 왜 그랬을까요, 진짜? 원장은 평소 눈에 띄는 옷차림이 오해를 불러온 건 아닌지 고민했다는데요. 또 옷을 얌전히 입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미용사기 때문에 옷이랑 제 스타일이 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죠. 멋을 알아야 하는 지금 상황이죠.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질투를 불러온 건 아닌지도 의심했답니다.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대도 없었고 그러니까 진짜 농담 반 진담 반 그랬거든요. 누가 나 때문에 죽었나 보다. 유서 쓰고 죽었나 봐요. 오죽하면 저런 생각을 했겠어요. 네. 주변 지인과 단골 손님에게 전화까지 한 원장. 가끔 이제 친하신 분들이라서 밥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혹시 남 와이프가 오해했을까 봐 혹시 뭐 뭔 일 없냐고. 그분들은 뭐라고?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. 미용실에 찾아와 원장의 모습을 지켜보며 전단지를 남기고 간 범인. 답답한 건 왜 이러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단 겁니다. 그날 이후 범인은 미용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첫 번째 전단지가 발견된 지 딱 한 달째 되던 날. 그때 저녁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인스타로 DM이 오는 거예요. 그리고 지나갔는데 또 어떤 여자분한테 DM이 온 거예요. 아셔야 될 것 같다고. 그날 밤 또다시 전단지를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. 범인이 또 나타난 거네요. 근데 이번에 미용실이 아닌 것 같아요. 응? 여기 붙어져 있었고. 전단지가 발견된 곳은 놀랍게도 원장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. 학교네요. 이거 아니지 않나? 간데 이렇게 옆에 아주 도배가 돼 있더라고. 밤에 다다다다다 붙어져. 아이들 학교 앞에서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